일요일 새벽 맨해튼 한인타운에서 한인이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된 사람 역시 한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규제 철폐에 있어 최대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높습니다. 지난 2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퀸즈 플러싱강의 악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악취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퀸즈 플러싱강 정화 사업에 3,40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제35대 한인회장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이 후보자 서류 교부를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서류를 가져간 사람은 김민선 회장 한 명이며 등록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잠재적 테러 위협을 이유로 이라크, 시리아, 수단, 이란, 소말리아, 리비아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고 난민 입국 프로그램도 120일 동안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A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뉴스나인 시작합니다. 연일 파죽지세로 몰아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행정명령 속의 이민자들은 당황을 넘어 우려 섞인 걱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과 이에 따른 후폭풍을 지난 29일 발생한 맨해튼 한인 피살 사건 등 한인 사회 관련 소식 먼저 보도해드린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인 피살 사건입니다. 어제였죠. 일요일 새벽 맨해튼 한인타운에서 한인이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가 된 사람 역시 한인입니다. 33살 하워드 지 씨는 웨스트 32가에 위치한 노래방 앞에 서 있다 일요일 새벽 5시 2분경 칼에 찔렸습니다. 지 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뒤인 6시 43분 숨을 거뒀습니다. 지 씨를 찌른 것으로 추정되는 28살 제임스 박 씨는 사건 당시 도주했다 일요일 저녁 2급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은 사망한 지 씨가 퀸즈와 맨해튼에서 여러 번 체포된 기록이 있다며 지 씨와 용의자 박 씨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었던 사이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규제 철폐에 있어 최대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워싱턴 DC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So this is small business and this is regulation and this will be the largest ever cut by far in terms of regulation. These folks are small business owners and they're great people. They've been representative of the community, the small business community. 그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미국 사상 가장 큰 규모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규모 상업 규제 철폐의 핵심은 이른바 원인 투아웃입니다. If you have a regulation you want, number one, we're not going to approve it because it's already been approved probably in 17 different forms. But if we do, the only way you have a chance is we have to knock out two regulations for every new regulation. So if there's a new regulation, they have to knock out two.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한 건이 도입될 때마다 두 건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며 상업을 위한 규제 대폭 완화를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기업 규제 철폐 행정명령 서명을 소기업 경영자들과의 면담 이후 실시했습니다. 그는 소기업을 위한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미국이 아메리칸 드림을 다시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the American dream is back. We're going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small business like
we haven't had in many, many decades.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소기업과 대기업을 위해 규제를 전격 완화할 것이라고 전하며 오늘의 규제 철폐는 소기업을 향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높습니다. 지난 29일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윤나리 기자입니다. 29일 뉴욕과 뉴저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시위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뉴욕 플러싱 155번과 퀸즈 도서관 앞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리에 모인 300여 명의 사람들은 탄핵 무효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4일부터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졸속 탄핵을 한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법치주의에 근거한 국가인지 정말 아리송하게 합니다. 한편 뉴저지 포트림 모뉴먼트 파크에서는 탄핵을 찬성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촛불 집회를 벌인 100명의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윗물이 썩는 바람에 아랫물이 고생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가슴 아프고 화가 나기 때문에 이런 데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온 세계 곳곳에서 동포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났을 때 박근혜는 물러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월부터 촛불 집회를 벌여왔고 이번이 여섯 번째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뉴저지에서 집회를 벌인 이들은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 집회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찬반 시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퀸즈 플러싱강의 악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악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퀸즈 플러싱강에 3,400만 달러가 투입되는 정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퀸즈 플러싱강 정화 작업을 본격화합니다. 그동안 플러싱강은 분뇨와 하수 유입으로 오염돼 심한 악취를 풍겨왔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은 큰 고충을 겪어왔습니다. 플러싱강 정화 작업엔 3,400만 달러가 투입돼 지난 수요일 이를 위한 준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강 밑바닥을 파는 준설 작업은 플러싱강 산책로를 따라 17.5에이커 면적에서 시행됩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악취가 물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것이라며 이번 준설 작업으로 악취뿐만 아니라 뉴욕시 폐수 처리 시스템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러싱강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던 강 밑바닥 침전물을 제거하는 정화 작업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제35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이 후보자 서류 교부를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서류를 가져간 사람은 김민선 현 회장 한 명이며 등록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35대 뉴욕 한인회 회장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6일을 기점으로 서류 교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류는 교부 첫날 김민선 회장이 가져간 것 외에 교부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신청서를 한 분만 갖고 가셨는데 그분이 김민선 회장이고요. 아직 등록은 아직 안 하셨습니다. 26일 뉴욕 한인회 이사회는 지난 20일 만장일치로 취재된 이세목 선관위원장을 공식 선임하고 24일 선관위가 개정한 선거 시행 세칙 등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선거 시행 세칙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공탁금과 부정행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선 공탁금은 기존 1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낮춰졌습니다. 10만 불이 사실 굉장히 큰 돈이라 1.5세나 2세들이 봉사하고 싶은데 좀 내려야 되는 건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5만 불 정도는 충분하지 않냐. 선관위에서 홍보 비용에 뭐 포스터 이런 거에서 충분화되는 계산이 나와서 저희가 5만 불을 내렸습니다. 또 부정행위가 밝혀졌을 때 후보자의 자격을 즉시 박탈하던 기존과 달리 우선 경고 뒤 박탈로 규정이 완화됐습니다. 35대 뉴욕 한인회 회장 선거는 오는 2월 3일까지 후보 등록이 마감됩니다. 만약 김민선 현 회장 외에 아무도 서류를 교부받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김민선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며 다른 사람이 입후보 한다면 2월 10일까지 입후보자 심사를 거쳐 17일 기호를 추첨하고 추첨 이후부터 투표 전날인 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됩니다. 최종 선거는 일요일인 3월 5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잠재적 테러 위협을 이유로 이라크, 시리아, 수단, 이란,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고 난민 입국 프로그램도 120일 동안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반이민 행정명령은 입국이 금지된 7개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어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미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반발 시위, 김예은 기자가 정리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반이민 정책에 따른 대규모 반대 시위가 주말 사이 미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 7개국 출신의 미국 비자 발급과 입국을 최소 90일간 금지하고 난민 입국 프로그램을 120일 동안 중단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강경한 행정명령 발동 이후 미국 곳곳에선 격렬한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시위 행렬이 어제 뉴욕 맨해튼 배터리 파크를 가득 메웠습니다. 주말 사이 뉴욕 JFK 공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 행렬은 아틀란타, 마이애미, 시애틀, LA에도 펼쳐졌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a country of immigrants and a country of refugees as well. During our history, people came here fleeing from oppression. And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to do what they've done in this chaotic manner to implement this program is wrong.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Now we are here today to deliver a vociferous no to both the president and those horrible executive orders. They're bad for America. They're bad for humanity. They're bad for our national security. And they are against everything that is American. 척 슈머 의원은 트위터에도 뉴욕 자유의 여신상 뺨에 눈물이 흘러내린다는 글을 올렸고 트럼프 대통령도 척 슈머 의원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7개국 국민 입국 금지 행정 명령에 따른 격렬한 반대의 물결은 주말 내내 동부 보스턴에서부터 서부 로스앤젤레스까지 이어졌습니다. KBTV 김예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 명령에 긴급히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에 입국을 하려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공항에 발이 묶인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입니다. 지난 29일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의 앤 도널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구금된 7개 무슬림 국가 국민의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 긴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널리 판사는 미 헌법에 보장된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명령은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뉴욕 JFK 국제공항에 갇힌 이라크 남성 2명을 대신해 시민단체인 미시민자유연맹이 백악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나왔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미 국경수비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잠재적 테러 위협이 있다고 지목한 이슬람 국가 7개 국가 출신이라고 해도 유효한 비자가 있거나 승인받은 난민 신청서를 갖고 미국에 입국한 상황이라면 본국으로 되돌려 보낼 수 없게 됐습니다. 뉴욕에 이어 워싱턴주 연방법원도 구금이나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발동 유예 결정을 내렸고 버지니아주 연방법원도 댈러스 국제공항에 구금이 된 영주권자 수십 명에 대해 변호사 선임권과 일주일간의 강제 추방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밖에도 보스턴의 연방판사인 앨리슨 버로스도
로건 국제공항에 억류 중인 이란 출신 매사추세츠대 교수 두 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29일 새벽 이들 두 명을 풀어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입국 금지 대상이 된 7개국 출신이 보스턴을 통해 입국할 경우에는 추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억류도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기업들도 나서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타벅스는 향후 5년 동안 만 명의 난민들을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타벅스 CEO는 전 세계 75개국에 퍼져 있는 각 지점에 난민을 고용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행정 명령에 대해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멕시코인들이 새로운 무역 정책이나 이민 정책으로 공격을 받게 된다면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어비앤비 역시 트럼프 정책의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200여 개에 있는 홈스테이 서비스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된 사람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델타항공의 시스템이 다운이 돼 최소 150대 항공이 취소됐습니다. 델타항공 측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45분 애틀란타에 기반한 항공사 웹사이트가 다운됐습니다. 지난 8월 달에도 델타항공은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서 컴퓨터 사용에 차질이 생겨 3일 동안 2천 대 이상의 항공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델타항공의 에드 바스티안 CEO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영향을 받은 고객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델타항공은 현재 1월 29일과 30일 델타항공을 이용할 예정이었던 고객들에게 2월 3일까지 항공권을 재구매할 수 있도록 한 상태입니다. 한편 공항이 혼란스러워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때문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32만 5천 명 가운데 109명만이 억류됐다며 공항에서 일어난 문제들은 델타항공의 컴퓨터와 척 슈머 상원의원의 발언 때문이라는 주장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자유의 여신상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바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이슬람 사원, 즉 모스크에서 이슬람 교도를 겨냥한 총기 난사 테러가 벌어져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9일 캐나다 퀘벡주 퀘벡시의 모스크에 괴한이 들이닥쳐 기도를 하던 이슬람 교도를 향해 총격을 가해 6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중상을 입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퀘벡 경찰은 당시 모스크에 39명이 있었고 사망자의 연령대는 39살부터 70세 노인까지 폭넓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한 명을 현장에서 체포했고 또 다른 한 명은 범행 현장에서 동쪽으로 14마일이 떨어진 곳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세 번째 용의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뉴욕의 이슬람 사원도 보안이 강화됩니다. 우선 뉴욕시경은 뉴욕시를 중심으로 모스크를 순찰하는 인원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경은 트위터에 모든 뉴욕 시민은 조금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무엇인가를 보았다면 신고하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뉴욕시에서 이와 관련된 특별한 신고나 위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1월 달은 내셔널 멘토링의 달이기도 합니다. 매년 1월 달마다 청소년들의 미래를 전망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뉴욕도 오늘 어린 뉴요커들을 돕는 데 주력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으로 내셔널 멘토링의 달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 직원이 멘토가 돼 아이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들은 한 달에 3시간씩 멘토로서 자원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11살부터 21살에 해당되는 뉴욕시 청소년들은 커뮤니티 기반의 조직과 뉴욕시 주택당국을 통해 신설 멘토링 프로그램에 연계됩니다. 뉴욕시는 향후 2022년도까지 고등학교에 멘토링 프로그램을 400개까지 개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30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양국의 공동 방위 능력을 강화해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양국의 정상 간의 통화 사실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확장 억제나 전면적인 군사 능력 등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굳건한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 정상은 북한 위협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한 공동 방위 능력 강화에 조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황 권한대행의 통화는 처음입니다. 이번 트럼프와 황 권한대행과의 통화는 북한이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을 높이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져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1월 30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뉴저지 벌링턴에서는 한 여성이 5살 아이를 선로에 던져 체포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8시 30분경 경찰은 뉴저지 트랜짓 라이트레일의 벌링턴 타운역 플랫폼에서 한 여성이 수상한 행동을 한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이 여성은 갑자기 엄마와 함께 있는 5살 소녀를 잡더니 선로에 아이를 던졌습니다. 경찰은 열차에 정지 신호를 보냈고 엄마의 남자친구는 선로에 뛰어들어 아이를 구했습니다. 소녀는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얼굴에 타박상을 입는 등 경상을 입었습니다. 아이를 던진 여성은 20살의 어텀 메디키에라로 현재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우선 이 여성의 정신감정을 받는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뉴저지 메이플로드의 한 아파트에서는 3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들이 살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5분경 반 네스코트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남성 시신 2구와 여성 시신 1구가 발견됐습니다. 엑세스 카운티 경찰은 이들의 죽음을 살해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사망자의 신원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브롱스의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토요일 새벽 3시경 마운트 호프 섹션의 웹스터 에비뉴 인근에 위치한 블루 라운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용의자는 라운지의 안과 밖에서 모두 총을 쏜 것으로 파악됐는데 22살 여성과 21살 남성이 허벅지와 몸통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경은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용의자 얼굴을 공개하고 남성 용의자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지난 금요일 보도해드린 바 있는 52살 실종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실종이 된 이 여성은 지난 토요일인 28일 워싱턴 헤이츠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26분경 웨스트 187번과 7헌턴 에비뉴 인근에서 52살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경찰은 이 여성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월요일 브롱스 캘리스리 플레이스에서 발견된 것을 끝으로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실종 신고 이틀 뒤에 혈흔이 묻은 실종된 여성의 차량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여성이 실종됐을 당시 이 여성의 아들이 실종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다녀 절도죄 혐의로 아들인 31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의 죽음을 두고 약물 감식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뉴욕에서 한 남성이 미사 중에 보좌 주교를 공격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찰스 밀러는 토요일 미사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단으로 올라가 리버렌트 마뉴엘 크루즈를 때렸습니다. 현재 크루즈의 부상 정도는 비밀에 붙여져 있어 파악할 수 없습니다. 밀러는 폭행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답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용커스의 한 상업 건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수십 명의 소방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네버행과 레이크 에비뉴 교차로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어떠한 경위로 화재가 발생했는지와 피해 규모 등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캐나다 정부가 지난 29일 미국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캐나다에 발이 묶인 이민자와 난민, 여행자들에게 임시 거주권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민자와 난민의 입국을 막는 미국의 이례적인 조치를 비판하며 이에 따른 피해자들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우버가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만 9천여 명을 지닌 뉴욕 택시 노동자 연합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 명령에 따른 억류 사태에 항의하고자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뉴욕 JFK 공항 시위에 동참하는 동안 우버 택시들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자 우버 고객을 중심으로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프린스턴 대학이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발동 직후 학생과 교수들에게 해외여행을 삼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데보라 프렌티스 프린스턴 대학장은 이날 학생과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미국 바깥으로 여행하는 것을 연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이 대학의 무슬림계 학생이나 교수들이 미국을 떠났다가 입국이 금지되는 만일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셰일가스와 원유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가스, 원유 생산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글로벌 시장의 공급이 확대돼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만 천연가스 업계는 현재 가스 시장의 구조와 규제 아래서는 무작정 수입을 늘리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앞서 보도해드렸듯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한인사회는 물론 미 전역, 나아가 전 세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은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전화로 연결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번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의견 전해드리는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이민 행정명령들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예,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했던 공약을 실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설마 했던 거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그냥 전격적으로 계속 행정명령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또 행정부 내에 또 임명되는 사람들도 또 트럼프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민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공약들이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러한 경각심을 좀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반이민 행정명령이 급하게 쏟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배경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분이 정치인 출신이라서 이것저것 사항들을 다 염두에 두고 조절하고 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대안을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사업가 출신이라서 모든 것을 승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도 생길 수 있고 긍정적인 면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면들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면들을 좀 극대화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머릿속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전격적으로 또 이 단행을 해서 승리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쪽에 이분의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은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반이민 행정명령들 어떤 행정명령이 가장 크게 다가왔을지 여쭙습니다. 가장 우려할 만한 행정명령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네, 사실 가장 크게 와닿은 것은 오바마 케어를 진짜 폐지하겠다고 행정명령을 발의한 것하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그 무슬림들의 입국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항이 있고 또 미국 내에 수많은 환자들로부터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지금 미국 사회에 가장 피부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반이민 행정명령들, 어떤 행정명령이 가장 크게 다가왔을지 확인했습니다. 가장 우려할 만한 반이민 행정명령이 무엇인지 여쭙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반이민 관련돼서 지금은 무슬림들 7개국 관련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오바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은 이제
출국 미비자들, 불법 체류자들 다 추방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런 행정 명령을 내릴지 지금 그것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이런 생츄리 시리들 그러니까 이민자들에게 안전한 지역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도시에 대해서 연방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거를 주지 않게 될 경우 미국 사회가 심각하게 분열로 가는 그야말로 남북전쟁 이후에 가장 큰 분열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더 나올 반이민 행정 명령이 있는지에 대한 관련한 전망에 대해서도 여쭸습니다. 사실 이제 서로 미비 상태에 있거나 다카에 있는 이런 많은 분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공약했던 것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행정명령으로 옮기는 걸 보고 있을 때 상당히 우려스럽고 좀 두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정명령들을 계속 내리고 있는데 다 하려고 그러면 하나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저것 다 지금 있을 때 바꿔보겠다고 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이 저항을 받게 되고 하다 보면 사실 하나도 못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좀 혼란스럽지만 어떻게 잘 좀 견디면서 이 상황을 좀 주의하는, 주시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아무렇게나 막 이 일로 갈까 저렇게 갈까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추가로 더 나올 반이민 행정 명령이 있는지 관련한 전망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전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이민자 커뮤니티도 그렇고 이 문제가 이제 적어도 한두 달 정도면 여기에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아마 입장을 내놓고 어떤 행동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 의회가 미국엔 또 행정부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를 대상으로 이런 트럼프의 이 독주를 막는 이런 노력들이 아마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또 이런 입법 활동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인사회 대책은 없는지 한인사회 내 움직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기관뿐만 아니고 한인사회의 모든 단체들이 이것을 가지고 모여서 대책을 좀 강구하기 위한 그런 회의나 이런 모임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뉴욕과 뉴저지 각각 우리 한인회들이 있으니까 조만간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또 우리 커뮤니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무난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26도를 가리키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급격히 낮아진 기온 탓에 내일 오전엔 눈이 날리겠습니다. 오후에도 눈이 계속되면서 1인치가량의 눈이 오겠습니다. 기온은 낮 동안 39도, 밤에는 3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2월의 첫 출발을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낮 동안 기온이 47도에 머물러 꽤 포근하겠습니다. 밤에는 31도로 예상돼 큰 일교차에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 이후 2월 초인 이번 주에는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30도 초반에 머물겠고 밤 기온 20도 안팎에 머무르는 날이 많겠습니다. 1월의 마지막인 내일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진눈깨비로 바뀔 수 있어 오고 가는 길 미끄러울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월 30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SBA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